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더 하나님 주의 성소 가운데 주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시고 더 기뻐주시고 저희 신부들의 기도, 저희 성도들의 기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성도님들과 또 오늘 초청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권속들, 모든 어린 영혼부터 시작하여 복중의 태아까지 하나님 다 만나주시고 더 위로하시고 또한 치료하시고 또한 복주시고 또한 형통하게 하시고 막혀있는 거 열리게 하시고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각 처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온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여기 오면 하나님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아버지께서 주셨사오매 이곳에서 내 우울증이 치료되어지고, 이곳에서 내 강박증이 치료되어지고, 이곳에서 내 막혀있는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곳에서 어둠의 영들에게 자유케 되어지고, 이곳에서 내 모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이곳에서 내 자녀의 문제와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가족의, 내 회사의 문제가 다 열려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럽고 악한 어둠의 영들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다 소멸될지어다. 할렐루야. 더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을 거쳐주시고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비춰줄 때 어둠의 흑암의 역사들은 드러나게 하시고 순간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더 빛을 비춰주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고통을 아시오매, 저들의 슬픔을 아시오매, 저들의 간구를 아시오매, 저들의 아버지와 간구하는 마음을 다 아시오매. 주여 이 시간 더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더 성령과 능력으로 저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저들의 마음이 이 시간 더욱더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더 뜨겁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구할 때, 주 중심을 구할 때,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을 구할 때 어둠의 역사는 다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주의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픔, 고통,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와 정의가 이 시간 아멘하는 자들에게, 이곳에 초청되어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특별히 어둠의 역사들, 나를 누르고 내 머리를 누르고 내 가정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소멸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소멸되어지고, 내 몸에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회복으로 임하시옵소서. 치유로 임하시옵소서. 회복으로 임하시옵소서. 담대함으로 임하시옵소서. 이 질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주의 보호하심으로 임하시옵소서. 신경의 질병은 치료되어지고, 뼈의 질병은 치료되어지고, 허리와 근육의 질병은 치료되어지고, 중풍병을 일으키는, 특별히 중풍병을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질지어다.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의 중풍병, 내 생각의 중풍병들, 내 삶의 중풍병과 같은 이 고통, 이 슬픔 다 싸잡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정죄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거룩한 통치가, 거룩한 치유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샬롬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실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